네. 사부인 나예요. 네, 말씀하세요. 예단비가 부족하신가요? 아이고, 부족하긴요. 넉넉하게 보내주셔서, 아이고, 그냥 집안 사람들 두루 다 챙길 수 있어서 정말 고맙습니다.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다행이네요. 아니, 근데 그 예단비도 넉넉하게 넣어주셨는데, 뭘또 그런 거를 보내주셨어요? 무슨 말씀이세요? 아이, 효진이 편에 보내주신 모피 말이어요. 아이고, 늙은이한테는 참 너무나 과한 선물이셔요. 이런 거를 받아도 되는지 그냥 내가 그냥 과분해서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. 알만하네요. 장검사 친어머니가 큰댁 눈치를 너무 보네요. 큰댁 눈치 보여서 며느리 예단도 맘 놓고 못 받네요. 예? 아니, 그게 무슨. 오늘 아파트 보러 가서도 마음에 들어 하시면서 거절하실 때 알아봤어요. 예? 아파트를 보러 가요? 아, 우리 사부인 정말 딱하시네. 큰댁 눈치 보여서 아파트 사드린다고 해도 사양하시고 좋은 선물도 양보하시고. 그 모피셜 마음에 드시면 가지세요. 아니, 저기, 저 사부인. 아유, 이 뭔가 저 오해가. 안녕히 계세요. 예? 아니, 이게. 이것이 혜진 어머니한테 주는 선물이란다. 내게 아니고 혜진 어미 거래. 어머니. 아이고, 행님. 자네, 이거 뭐 하는 짓인가? 아이고, 행님. 방으로 들어가십시다. 제가 설명하겠습니다. 효진이 편에 이건 왜 들려보냈어? 내한테 자랑해 하고 싶어서? 형님. 아니면은 내 눈치가 보여서 선물 주는 것도 못 받겠던가? 내가 뭔 눈치를 그렇게 주었는가? 아이고, 내가 뭔 산다 정말. 효진이한테 대접받으니까 좋아 죽겠지. 나를 있는 대로 무시해 치우고 자네한테 살갑게 구니까 좋지. 어? 인제야 참 혜준이면 너를 제대로 하겠다 싶어서 신바람이 나지? 아이고, 아 참말로 사람 복장 뒤집는 소리 큰일 납니까? 자네는 복장이 뒤집어져? 나는 오장육부가 소금에 절인 듯이 그냥 쓰리네. 자네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? 이? 오늘 효진애미랑 아파트 보러 갔었다면서? 아이 저 행님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. 애기씨가 무조건 아파트를 보여준다 아닙니까? 그려 인자서 친어머니로 대접받고 싶겠지. 그러니까 저번에 처음 만나실 때도 티심이 딱 뛰고 있었던 거 아니요? 아이고 생사람 잡지 마이소. 효진이 편에 이거 들려보내서 점수는 따고 내한테는 생색 내고 그러려고 그랬지. 에? 늙은이 욕먹이지 말고 이사하고 싶으면 야 한다고 누가 잡어? 아이고, 내가 콧구멍이 두 개나 숨을 쉰다, 아이가. 아이고, 효진님이 저렇게 나오니까, 예? 인제는 우리 혜준이 결혼시키고 나면은 아주 인제 아들 차지하겠다 싶어? 야, 내가 혜준 예미입니다. 어? 참, 애기씨가 사람을 볼 줄 아네, 얘. 어? 아주 좋아 죽겠습니다. 어? 행님만 아니면 아들 며느리 끼고 살면서 똥똥을 낍니다. 왜안 그렇겠어? 효진애미가 모시고 살라고 하니까 그렇게 살고 싶었지. 그리어 효진애미랑 둘이서 날 물먹이니까 속이 아주 시원하겠구먼. 어이? 나는 그래도 자네하고 둘이서 사이좋게 혜진이 결혼시켜서 잘 사는 거 지켜보자고 마음먹었었어. 그런데 자네가 이렇게 딴 생각하고 있을 줄은 참말로 몰랐네. 어떻게 자네 이렇게 번번이 내 뒤통수를 칠줄 몰랐어 정말. 예? 아이고 이상.
왜 저러신데? 왜 화가 나셨어요? 이시가 우리 그만 사라져삐자. 응? 이래가지고 네 형 마음이 편하겠나? 내도 못 살겠다. 무슨 일인데 그래요? 아 참 기름값이 떨어질 생각 안 하니까 이거 참 어렵긴 어렵구나. 봄 이벤트 끝나면 당분간 사은품을 없애는 건 어떨까? 아니, 다른 주유소는 다 주는데 우리만 주면 아 우리 주유소 오겠냐? 아니, 마진율이 점점 떨어져서 큰 일이잖아. 아휴 선거가 끝나면 경기가 좀 풀리려나. 어머니 수고해라. 응? 아 예 내일 뵙겠습니다. 아니, 어머니. 어머니, 무슨 일이 있으세요? 애비야, 효진 애미가 딱 작정을 한 사람이다. 나한테 무슨 억까 심정이 있어? 아.